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죠. 거인 에이스가 요란한 팀을 만납니다. 사직이 아닌 울산에서 에이스가 잡아주는 백숙 한 마리 드시죠. 롯데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2015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대 한화이글스의 7차전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정훈, 2번 황재균, 3번 아두치, 4번 최준석, 5번 강민호, 6번 박종윤, 7번... 자, 조시 린드블럼 10경기를 통해서 6승 2패 67과 3분의 2이닝을 던졌고 3.19의 평균 자책점. 울산구장에서 뭐 한 8경기 정도, 뭐 9경기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울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네요. 자, 선두타자 이용규 1루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원아웃입니다. 3실점이었어요. 롯데자이언츠의 최근 10개 낮은 공 3구 삼진 스윙으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성열이 보여주네요. 4구 스윙 삼진, 삼진 2개. 선두타자 밀어쳤습니다. 어제 홈런 이후에 또다시 안타를 때려내는 정훈. 선두타자 출루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이 강력한 타구가 3루수 옆을 관통합니다. 노아웃 주자 1루 알루 왔습니다. 2&2 바운드가 큽니다. 투수 잡아서 1루 아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1루 주자 2루 주자 한 베이스씩 진루합니다. 바깥쪽 공을 밀었습니다. 2루 땅볼.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오늘 선취점을 가져가는군요. 점수는 1-0. 정훈이 들어옵니다. 타점은 최준석 맡기고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가 이번 적시타로 연결이 됩니다. 강민호의 적시타. 점수는 2-0. 두 점 모두 뽑아내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3회 말공격 잡아당겼습니다. 황재균 좌측 담장 넘어갔습니다. 황재균의 솔로포. 3회 말 선두타자 초구 홈런을 때려내는 황재균.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황재균 선수가 참 더그아웃에서 오승택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유캔시미, 유캔시미. 24%를 기록하는데 어쨌든 선두타자 최진행이 아, 네, 우익수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진행 2루, 2루까지 가네요. 승리만 하면 돼요. 조인성이 밀었습니다. 윅수 김문호가 잡지를 못합니다. 2루 주자는 홈으로 조인성은 2루까지. 점수는 3-1이 됐고 멈쩍 잡아당겼고 유격수 오승택이 잡아서 1루 강하게 아웃입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7개째 린드블럼. 이번에도 스플리터입니다. 힘의 세기에 따라서 다른 공이 나오죠. 자, 1루수 박종윤 기가 막히게 잡았고 1루에서 아웃입니다. 박종윤이 한 점을 막아냅니다. 역시 오늘은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만들어냈고 지금 세 번째 타석에서는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낮은 공 1루 잡아서 2루에 아웃. 1루 리버스 더블 플레이가 됐네요. 초구는 멈쩍 날카롭지만 파울. 낮은 공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8개째 잡아내는 린드블럼. 세 번째 타석 여기에 비해서 이 낮은 공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9개째 풀카운트. 바깥쪽 볼이네요. 린드블럼의 오늘 첫 번째 볼넷입니다. 멈쩍 병살타 코스 6 그대로 1루 아웃. 더블플레이 이닝 종료. 백끝에 걸린 타구 중견수 앞에서 타구가 무거워집니다. 선두타자 김민하의 안타. 오늘 2안타 경기. 아, 보크가 나왔어요. 자, 지금 보크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주자는 두 명. 아두치의 네 번째 타석. 바깥쪽 공을 밀었습니다. 우중간을 완전히 찢어놓습니다. 2루 주자 김민하는 천천히 3루로 돌아.
타자가 홈으로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 옵니다. 아두치의 2타점 적시 2루타. 점수는 5대1 넉점차. KBO 리그 득점권 타율 4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두치입니다. 숨통을 끊으러 갔습니다. 장외홈런 아두치. 아두치의 3런 5타점째. 그리고 한화 이글스의 완벽히 숨통을 끊었습니다. 자, 오늘 불금에 백숙 한 마리 하시죠. 있고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3구 삼진. 이상무 끝.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삼진 두 개째 연속 삼진 잡아내고 있는 이정민. 로켓 스트라이크아웃 KKK.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9대1 8점 차 승리를 가져가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아두치 선수의 5타점 그리고 린드블럼 선수가 8이닝 1실점 9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약속했던 백숙을 끌어주네요. 닭 한 마리 잡았던 우리 린드블럼 선수입니다. 우승민 선수와 뭐 저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단장님과 감독님께서 또 저렇게 세레머니까지 하고 있네요. 아, 롯데자이언츠 오늘 시즌 다섯 번째 울산 야구장에서의 다섯 번째 매진에 결국 또 우리 팬분들의 이런 성원에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화답을 했습니다. 9대1 8점 차 승리가 있었고 완벽한 투수 린드블럼 선수가 1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또 우리 타자들이 9점을 내주면서 자 지금 또 우리 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90도로 따뜻하게 드리고 있는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선수들입니다.